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가출 등으로 학업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고립되고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위기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떼 공동체 이오셉 전도사를 김정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예배당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양떼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위기 청소년들입니다. 양떼 공동체는 위기 청소년들을 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단체입니다. 이오셉 전도사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술 취해 교회 주위를 배회하던 청소년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위기 청소년들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사고 많이 치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세달 기간에 한 90명 가까이가 늘어나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나오면서 이 친구도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토요일 예배 외에도 평일에는 복음밥 사역을 펼칩니다. 직접 거리로 나가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고 따뜻한 밥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오셉 전도사가 만나는 위기 청소년들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입니다. 또한 소년원과 조직폭력배, 성매매 업소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다 보니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제 조직폭력배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다니고. 근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친구들을 대하지만 사실은 전 전도사로서 정확한 사명이 있고 이 친구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저도 마치 그 친구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한 아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도 늘 겪습니다. 그러나 위기 청소년이었던 아이가 신학교에 입학하는 열매도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는 힘든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을 맡아서 뭔가 뭐 특별하게 해야겠다, 뭔가 이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겠다라는 열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들을 품다 보니까 그 품었던 영혼들이 위기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가정과 학교에서도 거부당한 위기 청소년을 교회가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 교회 밖에서만 가더라도 다음 세대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목표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계획을 할것 같고요. 교회 학교의 감소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한국교회가 우리 앞에 있는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굿TV 뉴스 김정은입니다.